7월 13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신 공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릿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새벽 만나를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도 새벽 만나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이 새벽 만나를 진행할 때마다 구절을 가지고 읽었던 구절을 가지고 주셨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란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그러단 내가 질그릇이고 질그릇 안에 생명을 담아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의 기도는 내가 질그릇인 것을 고백하고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소회를 좀 저는 볼 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직분을 받아서 라고 얘기하는데 궁휼하심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보면 낙심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 살펴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선동되어져서 뭐합니까? 그 따라다니는 또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무리들로부터 핍박과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힘들어지면 넘어지면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는데 자기 일도 아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소명과 사명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뭐합니다? 부끄러운 일처럼 생각하는 그 속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뭡니까? 부끄러운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했다?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가 추천할 만큼 떳떳하게 양심에 비춰도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대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항상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죠?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추천서를 써줬다는 것입니다. 추천한다는 건 남을 보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를 보증할 만한 확실한 소명과 사명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던 전도자의 소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추천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한
사명감과 소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끝까지 비추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의 광채를 비췄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는 어떠한 존재였다? 질그러같이 연약했다는 거죠. 왜요? 때때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낙심도 되어줬을 것이고 때때로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 좁아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질그릇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뭐가 있었나? 예수, 복음이 가득 차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그릇 안에 예수와 복음이 담겨져 있으면 뭐가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질그릇같이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흔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절망할까요? 예수님, 질그릇하는 예수와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뭔가 넘어진다는 거죠. 복음과 예수가 흐트러지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분명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기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뭐한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삶이 참 편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죽음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새벽 만나나 지켜가면서 끝까지 성도들을 모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까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쓰고 애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목회자라도 하더라도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면 아 왜 교회 찌라시 나눠주냐고, 왜 교회 홍보지 나눠주냐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도 방법이 자기가 다르다라고 정지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고상한 전도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요. 고상한 전도 방법도 전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저처럼 좀 질라진 전도도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전도법이 옳고 그름이 어딜까요? 고상하고 저상한 전도법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목회자들도 그렇게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눈에서도요, 끊임없이 뭐합니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합니까?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를 끌어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되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복음이 여러분들 안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어떤 기관들보단 덜 타락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을 중시하면 복음이 드러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지 알고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나는 질그시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보배, 복음의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꼭 기억하고 어두움 세력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예수의 광채를 비춰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예수 중심의 생활로 복음 중심의 생활로 교회 중심의 생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속히 안정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 세원가에 떠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예담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운도해 주시고 이번 주라도 한 영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재가목센터와 예담재강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길을 권한 윤수일 목사님, 이재성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